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1958년도에 최초 식용으로 소수 유입이 되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수명이 5에서 7년 정도 9월까지도 산란을 하는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작은 들쥐, 박쥐, 뱀, 토종개구리, 토종어 등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친교배로 인해서 크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작아졌지만 아직도 소수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퇴치하러 왔습니다. 자 짜잔 여기 보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느린 이제 강이나 호수, 둔벙, 연못, 강 뭐 등등 작은 하천에도 산란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저기 보면은 저기에 두 분 지금 퇴치작전 하러 온 빵님이랑 그리고 이제 히트 채널의 보건님이랑 왔습니다. 지금 아니 저희가 퇴치될 것 같아요. 지금 없어요? 야 이건 너무했다. 됐어 들으면 돼요. 잡아라 제발. 우선 여기는 네, 제 생각에 돌아갑시다. 느낌이 별로 없어서 저 다른 포인트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시는 거야. 작년에 많이 드셔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최상위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 오, 황소개구리 올챙이 발견했다고 해요.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와. 자, 이쪽에 보면은 애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이게 황소개구리 아닙니까?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우와, 지금 벌써 세 마리 잡았어. 벌써 세 마리. 와 오케이 일단 세 마리. 그냥 이거 자, 이렇게 슥 해서 발로 밀어. 오케이 잡았어요. 어 크다. 커요? 어 커요 커요. 오케이. 네. 똘 밑에 있더라고. 똘 밑. 오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엄청 통통한 게 야 이거 야 근데 안에 싹 다 내장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그때 까보니까 까니까 진짜 그냥 쪼가리만 남아요. 여기 넣어주세요. 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황소개구리를 많이 잡았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도 있어요. 오 잡았어 100마리. 자기야 문 열어. 오케이 연다. 빨리 넣어야 돼. 빨리 열어. 열고 열었다. 지금 몇 마리요? 한 8마리 되는구나. 와 근데 여러분들 황소개구리가 유전적으로 굉장히 작아졌다고 하지만서도 상당히 큽니다. 이만한 올챙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볼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 하나거든요. 근데 현재 생태계 교란종에서도 조금 약간 쌀벌하죠. 막 이것저것 엄청나게 잡아먹으니까요. 지금 잠깐 했는데도 이 정도 잡았잖아요. 얘네들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하천에서 성장을 해서 물고기라든지 뭐 다른 토종 생물들을 잡아먹으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다는 사실 들어보세요. 세 마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버린 거 방금. 아 나 또 쓰레기 누가 버리는지 알고. 아 착한 척 하려고 했구나. 아, 쓰레기는 줍자. 여기 드세요. 자 킵렉이야. 이거 혹시 굉장히 궁금한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속 나오네. 잠깐. 물자라예요 물자라. 아 물자라 귀엽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이는 게 물장군인데 물장군 잡으면 안 돼요. 이는 물자라입니다. 와 진짜 많다. 얘네가 보통 황소개구리가 한 마리가 산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황소개구리 밭이 될 정도로 번식력이 워낙 좋아요. 와 여기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 제가 이거 손으로 잡아볼게요. 여기 손으로도 잡혀요. 손으로도 뭐야 손으로 잡았어요? 네. 아 역시 영구름 역시 자연인 넣어버려. 와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생태계 교란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올챙이들은 이렇게 낮은 물에서도 잘 살아가고 이렇게 진흙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파묻혀서 동면도 하고 논이나 이런 데서도 동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황소개구리 올챙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친구들 왜 한국에 와가지고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이 친구들 따로 먹지는 않고 이렇게 방생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들도 사육하는 생물들 이런 거를 뭐 방생하거나 그랬다가는 괜히 이제 국가적으로 어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잡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 황소개구리들이 막 되게 널리 분포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 올챙이들이 약간 군집을 이루는 듯하게 이렇게 잡히는 곳에서만 좀 많이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잡았어요. 한 40~50마리 잡은 것 같은데 다른 포인트도 한번 가서 더 잡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목표치가 100마리니까 100마리 잡아서 해야죠. 오, 섹시한데요? 어디? 뒷째가. 너 왜 내 엉덩이 툭 쳐봐? 내 거니까. 한 30마리에서 40마리쯤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얘네를 죽여야 되니까 물을 일단 빼놓고 여기다 다 넣을게요.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이곳저곳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은 대략 한 50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포인트를 또 찾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근데 황소개구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 이게 세 마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포인트 찾았는데. 방생한데? 와, 이게 크다. 이게 안 보이는데, 만지면은 느껴지거든요. 이 친구들을 여기다 모아둘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자기야, 이거 좀 넣어둬. 어디, 어디? 이거, 오케이, 다섯 마리. 내 마음. 나 지금 헤엄치고 있어요, 지금. 방구 꼈네. 아, 안 쌌다. 그리고 막 채집 같은 거 가면은 보통 이거 동생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 여러분들 놀라시지 마세요. 제가 형이에요. 그죠? 왕우롱인가? 어? 야, 왕우롱인가 봐. 교란종이 아니라 해외종인데 외래종. 아, 진짜요? 네. 근데 교란종은 아닌 거죠? 예. 네. 그러면 뭐 여기 발견했습니다. 네. 여러분, 브리님이 또 여기서 발견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일광욕 주인공 지금 수영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투빌러 안에 이렇게 유아이. 짜이래기야. 와, 나이스. 와, 잠깐 내 얼굴 볼래요? 자상해. 얘네 오늘 빠르네. 잘 도망간다. 자, 이야. 많아. 지금 한 100마리 잡아보려 했는데 100마리는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한 70마리, 5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5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퇴치를 했는데 수십 마리 했거든요? 대략 한 5에서 70마리인데 이게 한 마리가 알을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이 정도면 한 몇만 마리 퇴치했다고 보여드리겠죠? 저는 그냥 먹이로 쓸 거라서 물고기랑 거북이들이 이 친구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먹일 친구는요 바로 이 아로하나입니다. 용이라고 하잖아요. 뭐 홍용, 금용 뭐 등등 있는데 우선 이 친구한테 먹여볼게요. 얘, 오오, 간다. 안 가네. 자, 넣습니다. 이게 왜 반응이 없어? 와, 한 방에 먹었어. 자, 여러분, 제가 직접 잡아온 겁니다. 먹이로 주기 위해서. 뿌듯하다. 그리고 이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색깔이 좀 약간 어두운 건가 백색인가 하여튼 그래요. 와, 한 입에 벅 한다. 얘들이 생각보다는 안 커요. 지금 아로하나가 별로 안 커서 이제 황소개구리 올챙이 먹는데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꿀꺽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줘보겠습니다. 와, 너무 건강하다, 얘들. 활력이 엄청 빠르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맥자머라고 멕시칸 자이언트 머드터틀이라고 얘한테 한번 줘볼게요. 호로록. 아빠, 저깄다. 자연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이렇게 가서 사냥을 합니다. 오, 꿀떡. 자, 그리고 제가 키우는. 뭐야? 와. 피라냐 한테? 와, 끝. 뱀목거북이.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티스. 야.